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요즘에는 바르는 화장품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화장품의 개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으로 생길 수 있는 색소 침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이 잿빛이나 갈색으로 변하는 질환 중에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헤나 염색 이후에 생기는 피부 질환으로 이슈가 되면서 좀 더 많이 알려진 색소 질환으로 피부에 어떤 화장품이나 염색약 성분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릴 흑색증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자, 우리가 구글 같은 곳에 검색해서 이미지 폴더에 나오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심한 타입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에이 무슨 이렇게 심한 것을 화장품 때문이라고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은 요즘에는 대부분 화장품 때문에 관찰되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니고 계시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 기미나 또는 뭐 얼굴이 탔다 정도로 아시고 수년간 계속 치료하는데 변화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즉 화장품에 극미량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 의해서 이러한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마치 기미처럼 뭐 드문드문 얼룩덜룩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뭐 많은 화장품들을 연달아서 바르면서 어느 정도 원인 성분들이 희석되어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화장품으로 악화된 기미인데, 기미가 있는 부위에 피부염이 유발되게 되면 기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기미 연고 바르고 기미 짙어졌어요 라는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기미 연고에 뭐 첫 번째로 쓰이는 연고 중에 비타민 A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미 부위에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염이 생기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미가 순간적으로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기미가 있는 환자가 어떤 화장품을 발랐는데 미세하게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에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뒷면에 전성 목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40개 정도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평소에는 뭐 토너, 에센스, 세럼, 로션, 영양크림, 뭐 아이크림 등을 바르는 사람이라면 전성 목표에 겹치는 한 분만 빼더라도 뭐 200여 가지 이상의 물질이 피부에 접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르는 화장품의 전성 목표에 앞에 다섯 가지는 함유량이 많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 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함유량이 적습니다. 자, 함유량이 많은 성분에 의해 피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이미 구매한 이후에 뭐 며칠 안에 피부 알러지 반응이 바로 눈치챌 정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미미한 함량이 포함된 성분이 원인일 경우에는 반복적인 접촉으로 인해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미 부위를 서서히 자극해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미가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무색, 무향에 최대한 넌 알러직 하면서 수분 공급과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 있는 화장품으로 보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